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올림픽 폐회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오늘 사형과 무기징역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궁극적인 의미가 과거 불행한 역사와의 단절을 꾀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 이 사건 주임 검사인 김상희 부장의 추상 같은 구형이 417호 대법정에 울려퍼졌습니다. 전두환 피고인은 예상대로 반란과 내란 수괴 등 11가지 죄목이 적용돼 사형과 함께 추징금 2223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노태우 피고인에게도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838억여 원이 구형됐습니다. 당시 육군 참모차장으로 5.18 강경 진압을 독려했던 황영시 피고인과 광주 계엄군을 지휘해서 지휘권 이원화 시비를 불러일으킨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에게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군 원로들 가운데서 신군부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유학성 당시 3군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불구속 기소된 차규현 당시 육사교장과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그리고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의외로 높은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허하평, 허삼수, 이학봉 피고인 등 이른바 보안사 3인방의 경우 참모 역할에 불과했지만 1등 공신인 점이 감안돼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세창 당시 30세 단장은 광주 현지 지휘관이었던 점이 고려돼서 역시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또 장세동 피고인은 반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만이 적용돼서 징역 12년이, 박준병 피고인의 경우 당시 24단장이었지만 소극적으로 개입한 점이 감안돼서 징역 10년의 비교적 낮은 형량이, 직속 상관을 체포했던 신윤희 당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과 박정규 30수여단 15대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이 구형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 등 피고인들은 굳은 얼굴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재판을 지켜보던 5.18 유족과 부상자들의 가족이 기쁨의 박수를 친 것입니다. 평소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던 김영일 재판장도 이를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